안녕하세요. 윤주입니다. 아주 작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들을 소개합니다. 균류. 곰팡이와 버섯 같은 생물을 균류라고 합니다. 이것은 검은 곰팡이입니다. 균류는 보통 거미줄처럼 가늘고 긴 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 포대로 번식합니다. 곰팡이와 버섯은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 주로 여름철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곰팡이와 버섯은 주로 죽은 생물이나 다른 생물에서 양분을 얻습니다. 버섯은 맛있는 요리가 되고 곰팡이는 자연에서 생물을 분해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며 곰팡이 영어로 페니실리움은 세균의 번식을 막아 약으로도 사용합니다. 세균. 세균은 균류나 원생 생물보다 크기가 더 작고 생김새가 단순한 생물로 전자현미경으로 보거나 대양을 통해 숫자를 늘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균에는 결핵균 같은 위험한 생균도 있지만 대장균 같은 이로운 생균도 있습니다. 대장균 에실키아 콜라이는 비타민 K2를 제공하고 창자의 병원성 박테리아를 막아줍니다. 세균은 하수정화에도 쓰이는데 물질을 분해하는 세균의 특징을 이용하는 활성 온이법이라는 하수정화 방법이 있습니다. 공기를 불어넣고 산소성 미생물 세균을 번식시켜 유기물을 분해하여 하수 처리를 하면 놀랍게도 90에서 96% 정화된다고 합니다. 원생 생물. 지심벌레와 핵한 등이 이 원생 생물입니다. 원생 생물은 이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작은 생물입니다. 이것은 현미경으로 본 원생 생물인 섬모 기생충입니다. 원생 생물 중 와편모조류는 흔히 적종 레드타이라고 불리는 바다의 재앙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적조란 원생 생물 중 와편모조류의 대발생에 의해 바다가 붉게 물드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원생 생물은 수종 생활을 하며 다른 종과 공생관계를 형성합니다.
바다의 산호초를 구성하는 산호폴립은 원생생물 중 와편모조류가 몸 안에 살며 산호초에게 영양분을 주어 푸른 바다를 지켜줍니다. 이처럼 세균, 균류, 원생생물 같은 작은 생물들은 자연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빠이!